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이전에 한번 저희한테 말고 다른 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셨나 봐요. 그래서 SSD가 달려져 있었고요. 구조상 하드가 좀 이상하게 조립이 돼 있어 가지고 꼬임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잘 동작을 하고 계셨고, 갑자기 이제 전원이 꺼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전혀 켜지지가 않아 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파워 테스트기를 이제 꼽아서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전류가 전혀 안 통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워 고장이 확실하겠죠? 그런데 파워 고장이라고 이렇게 확실해도 또 테스트용 저희 파워가 있어요. 그걸로 다시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화면도 잘 나오고 전원도 잘 켜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파워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파워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또 한번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파워 고장이라고 이미 확신이 가더라도 이렇게 두세 번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 파워라고 해도 초기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조립을 하기 전에 한번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래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그러니까 정확한 수리가 가능한 거고요. 화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까지는 이제 조치가 된것 같아요. 기존 파워는 분리를 하고, 새 파워로 조립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초기에 이제 구형 파워하고 지금 또 출시되는 파워하고 틀리고요. 케이스 구조도 저 뒤에서 앞으로 끌어오는 구조라 선이 조금 짧았어요. 그러니까 파워 구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좀 세세하게 좀힘좀 줘서 이제 연결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더라도 가능을 하세요. 파워 케이블을 앞쪽으로 연결하면 되는 건데 이제 좀 보기가 싫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조는 조금 애매한 구조예요. 케이블을 좀 넉넉하게 해놨으면 쉽게 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안 보이게 숨어있는 하드디스크 때문에 좀 애좀 먹었어요. 기존에 보이던 SSD도 이제 밑으로 안 보이게 넣어드렸고요. 해결은 잘 되셨는데,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접촉 불량이나 이런 게 심해지면 컴퓨터를 새로 바꾸시기로 하셨어요. 컴퓨터가 안 켜지는 원인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파워 테스트기를 먼저 해가지고 전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류가 제대로 들어온다고 해도 전원이 안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미세한 전류 차이인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면서 점검해 가면서 찾는 건데, 이번 경우는 손쉽게 찾아냈어요. 바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조치를 할수 있었고요. 사양이 조금 낮은 편이라 추후에 꼭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컴퓨터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현장에서 바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